11일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얘도 이제 덩크를 말렸죠. 자, 덩크를 말린 상태요. 제가 뭐 눈이 편하지만 열매가 많으면 차후에 저 열매 씨를 먹기 위해서 이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세요. 자, 일단 덩굴 말리기. 자, 이 재배는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스탑. 자,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지금 덩굴을 중간으로 모았죠. 어우, 열난다. 자, 이거를 뭐 열처리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겠나. 자, 열처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중간에 해가지고 갈리기 쳐가지고 흙을 덩굴 위에 흙을 덮는 방법도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흙을 덮는 게 더 이제 빨리 덩굴이 삭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게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열처리냐, 이제 덩굴을 어떻게 잘 삭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자, 하여튼 참고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해서는 폭발적인 열이 안 올라가. 정말 제대로 열처리를 하려면 유기물, 퇴비를 넣어서 열처리해야 돼. 그래야지 열이 확 올라갑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덩크를 빨리 삭히는 겁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농민들이 많아요. 풍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봐요. 자, 제가 10일, 15일 전에 왔을 때는 순이 괜찮았었어. 근데 10일, 15일 만에 순이 확 바뀌었죠. 자, 이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이. 자,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1m 여기 색깔한 거 몇 개냐고. 2, 4, 6, 7, 8, 한 10개? 12개 되네, 12개. 지금 색깔 나는 게 그 앞에도 있었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순간적으로 15개에서 20개까지 달렸을 거다. 이게 팩트야. 이게 따다가 다 놔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야, 저거? 이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이게. 그래,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돼. 뿌리에. 그리고 이 농사는 항상 해답이 정해져 있잖아. 이 10m 하우스에 네 한동 매출 얼마고, 이게 해답이야. 이게 이거를 폭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폭발적인 수량과 이제 고미단가 1, 2, 3등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고품질 열매를 만들어라, 이게 해답이야. 이게 제가 정말 다양한 책들을 봐요,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사를 폭발적으로 이 매출을 높이는 거에는 그 책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본 정말 우리는 이 기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폭발적인 결과물과, 이거 봐봐, 색깔 나는 거, 방법론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거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어렵게. 어떻게 하면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나? 응? 그게 답입니다. 하, 덥다. 햇빛 나니까 바로 덥죠. 자, 항상 계산하세요. 자, 한 동 더 봐요. 딱 봤을 때 앞으로 10일, 15일 뒤가 보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 10일, 15일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꽃은, 그리고 이미, 그리고 제일 먼저는 이거야. 신초가, 그 순이 이제 확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지. 어느 정도 지금은 순이 확보가 돼야 돼. 왜냐면 햇빛이 3, 4일, 뭐 4월 쫙 보면 그냥 이게 대갈 다 타봅니다. 그냥. 그리 저런 이제 현상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순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꽃이 들어오냐 열매가 달리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1, 2, 3차를 계속 돌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제 마음도 알죠. 이거 다 따내야 돼요. 최대한. 힘들지. 이 더운 계절에.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최대한, 5월 말, 7월 10일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7월 10일까지. 요즘은 참외도 후작을 해요. 그리고 참외를 후작하는 게 아니고, 뭐 참멜이라든지, 뭐 베타카로틴인가, 하여튼 뭐 이런 좀 다양한 종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고. 자, 아무쪼록 선택입니다. 선택이야. 이게 꼭 참외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참외를 메인 잡으면서
자기만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어차피 농업이니까 뭐 농업 관련된 뭐 텃밭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뭐 하여튼 좀 다양하게 생각해봐요. 결국은요 사람을 오게 만들면 해결이 나요. 사람을 오게 만들어서 입장료만 받아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꼭 참외농사가 해답이다 그런가?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봐요. 근데 농사를 지을 거면 참외가 제일 나아요. 왜? 여기는 성주니까. 근데 뭐 그 다음 영역 이제 그 다음 영역은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봐요. 이상입니다.